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국힘의 정영한 공관위원장이죠. 물론 뭐 이번에 제기된 의혹을 다 덮겠죠. 국민의힘은 뭐 언론을 덮을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으니까. 정당에 있는 사람들은 여론조작을 또 상당히 익숙하죠. 그런데 한번 거론할 만한 주제는 주제입니다. 이 대전의 김소연 변호사가 2024년 1월 8일 날 정영환 교수는 국민의힘 공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습니다. 2024년 1월 11일 정영환 공관위원장은 9천만 원을 받고 최원기 변호사에게 자신의 법무법인 지분 전부를 양도했습니다. 2024년 2월 7일 최원기 변호사는 국민의힘 인재 영입으로 발표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문제가 있죠. 물론 본인들은 문제없다고 이렇게 이야기 안 하겠습니까? 현직 공관위원장이 돈을 받고 지분을 넘기고 지분을 넘겨받은 사람이 국민의힘의 인재 영입 대상 후보로가 된 겁니다. 여러분이 보셔도 이상 안 합니까? 내가 보니까 나는 예, 김소연 변호사 같은 경우는 행사 사건을 많이 다뤘으니까 딱 이렇게 자료를 보고 이렇게 그렇게 지키타님께서 저게 돈으로 주고받을 자리인가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공천관리위원장이 되면은 자리는 적고 예,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를 한 자리 갖고 싶어 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돈거래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돈은 현찰을 줄 수도 있고 다음에 여러분들 결정되고 난 다음에 받을 수도 있고 지분을 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도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아마 그렇게 받은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저는 돈 안 받았습니다. 그런 오파가 있었지만 돈은 절대 안 받았습니다. 이거 이상한 겁니다. 이거. 저는 냄새가 확 나거든요. 그리고 공관위원장이 된 자리에 된 상태에서 이렇게 여러분들 금전거래를 해서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들 금전거래를 공천관리위원장이 되고 나면 전화도 잘 안 받아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 이렇게 뭐죠? 돈을 주고 뭡니까? 자기가 갖고 있던 법무법인을 넘기고 이렇게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물론 이거 국민의힘 차원에 다 덮겠죠. 다 덮을 겁니다. 그러나 이건 아니다 양. 내가 해봤기 때문에 알지 않습니까? 돈을 주려고 하는 사람 수없이 많은 겁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현금 9천만 원, 정영한 지분 전부 양수, 최원기, 최원기가 여러분들 법무법인을 인수하면서 82년생이네요. 51년생인 정영한한테 9천만 원을 준 겁니다. 그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대표자 최원기 820909가 돈을 9천만 원을 준 겁니다. 언제? 2024년도 1월 11일. 그리고 정영한 지분 전부 양수한 겁니다. 9천만 원을 준 거예요. 이 근거가 놓은 거죠. 더더욱 여러분 국민의힘 공관위원장이 선임되고 난 다음에 이런 거래를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 양반 이제 정영한 공관위원장 법인을 인수했는데 40일 전에요. 대전 중구에 출마를 공식화했네요. 이 나오네요. 이게 문제가 될 수밖에 없겠네요. 정치계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자리 주고 돈 받지 않습니까? 뭐 이거 여러분들
그냥 듣고 넘어가려고 하겠죠. 그러나 이거는 절대 정당한 거래는 아닌 겁니다. 세상을 아주 우습게 본 거죠. 그래서 아주 저는 뭐 어김없이 굉장히 의심스러운 거래다. 어떻게 이런 공관위원장이 되고 난 다음에 돈을 주고받는 거래를 하냐. 엄격한 사람들은 다 전화도 이름 잘 안 받는데 아주 문제가 정확하게 지적했네요.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시사 문제 이만 마치고 다음에 이제 선거 문제 여러분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2부 선거 문제 들어가기 전에 광고 간단하게 하고 그다음에 2부 선거 방송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이 추천 도서는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 김동주 교수가 쓰신 책입니다. 킹덤북스에서 나왔고 여러분 독서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도전해 보실 만한 좋은 양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다음 여러분 이 보시게 되면은 도둑놈들 1권부터 5권 선거 부정을 해부한 이 책도 여러분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